하지 마요. 이렇게 그냥 대충 군대도 김치가 되는 거예요? 대충 삶아갖고 딱 먹으면 맛있겠다. 오늘은 맛있는 파김치를 할 건데요. 파 종류, 대파나 쪽파나 아니면 저 부추 또 달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준대요. 그래서 파김치를 해 먹으려고요. 재료 소개해 주세요. 재료는요, 쪽파 한 단을 했고요. 사과를 넣는데 사과는 좀 사과가 들어가면 감칠맛이 나면서 이 파김치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과를 넣고 무즙도 넣고 양파 하나 넣고 찹쌀풀과 또 액젓을 준비했는데 멸치 액젓을 했어요. 그리고 고춧가루와 매실, 통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뭐부터 시작할 건지 마늘도 안 했어. 마늘 안 했어? 응. 아, 나 왜 그러니? 파는 씻었고요. 그래서 이제 야채가 아니라 과일과 마늘과 이거를 갈아서 이제 양념을 만들겠어요. 이렇게 쩔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고 믹서기에다가 갈으려고요. 사과는 큰 거 하나 다 넣을 거예요. 이제 다 갈아서 달아에다 부어야겠다. 달아이라고 하지 말래 사람들이. 달아이라고 하지 말라고도 그러더라고. 나한테? 댓글 남겼어. 다 갈아져서 양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부을게요. 이렇게 많아졌어요. 설탕은 안 넣었어요. 네. 그래도 달아요. 더 달게 하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. 이제 야채는 다 갈았잖아요. 갈았으면 매실 한 컵을 넣고 고춧가루 한 컵, 또 액젓 한 컵 이렇게 버무릴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통깨로 마무리할게요. 네. 이거 매실이에요. 이 컵은 200ml예요. 고춧가루는 조금 있다가 다 묻었네. 액젓. 향긋한 냄새가 난다. 네, 사과 향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. 조금 싱거워서 이거 조금 더 넣을게요. 액젓이에요. 아, 네. 한 컵 넣었는데 조금만 더 넣을게요. 고춧가루도 좀 더 넣을게요. 다 넣어야겠어요. 네. 고춧가루는 해가면서 농도를 더 맞추셔도 돼요. 그 다음에 통깨. 통깨도 넉넉히 넣을게요.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파를 이렇게 그냥 대충 문대도 김치가 되는 거예요? 네. 갖다 얹어 놓기만 하면 돼요.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밑에 있는 양념을 갖다 묻혀가면서 담으면 돼요. 근데 이거를 대가리가 좀 맵긴 해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잘라주면 좋아요. 여기 이제 이렇게 두 줄기가 있잖아요. 네.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얇게, 가늘게, 얇은 게 아니라 가늘게 쭉쭉 쪼개주면 절 더 좀 덜 맵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도 두껍다 그러면 칼집으로 한 번씩 여기를 내주면 좋아요. 절이지 않았어요. 그럼 이걸 한 다섯 개 요 정도면 한 끼 먹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담으세요. 돼지고기 삶아갖고 탁 먹으면 맛있겠다. 이거 그럼 담근 다음에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좀 매운 사람은 금방 못 먹고 하루 이틀 있다가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뭐 김치처럼 익혀서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? 이것도 맛있는데 일부러 익히진 않아요.
그래서 지금은 베렌다에다 놓으면 한 4일까지도 익지 않아요. 아주 맛있더라고. 3일 전에 담은 게 지금 오늘 먹으니까 익지 않았는데도 맛있던데요. 아, 돼지고기 집에서 삶아서 이 파김치에 싸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아, 돼지고기도 맛있지만요. 반찬 없을 때 어저께 마른 김을 쭉 펴놓고 밥을 파를 쭉 깔고 김밥을 쌌어요. 그래갖고 썰어서 먹으니까 그것도 정말 맛있어요. 양념이 많이 남았어. 양념이 많이 남았네요. 많이 남았어요. 너무 많이 했어요. 더 맛있겠죠 뭐. 그래야 될 텐데요. 먹어봐. 맛있어. 막 이렇게 길게 그냥 담아버리면 먹을 때 불편하더라고. 맛있는 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